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깔소로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나무로 마인크래프트 객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this, man, bro. 가자! 자, 일단 주변에 보이고 있는 스트럭처는 난파선이네요. 바로 난파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상자를 털어먹어야 되는데 지금 방울이 몇 칸 안 남았어요. 오케이. 잠깐만 조기가 안 뚫려있네. 다시 내려가서 여기 있는 상자도 털어줘야 하는데 조기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보물지도를 통해서 보물을 찾아봅시다. 그 전에 배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 기동력이 더 좋겠죠. 나무는 저기 있네. 저기도 나무가 있으니까 절로 갑시다. 저기는 나무가 더 많... 깜짝이야. 싱크홀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나무를 채집합니다. 배 하나 붐, 곡괭이 하나도 붐, 도끼도 하나 뽑아주고요. 제작대 캐는 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빠바바빠 빠라바 빠바바빠. 아, 생각해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인디아나 존스를 모르려나? 이것도 이제 틀딱인가? 뭐야, 난파선인데? 아까 맨 처음에 먹은 난파선의 반 쪼가리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배고픔이 3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먹을 걸 얻어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나옴. 나이스. 지도가 밝아져. 내 공간지각 능력은 죽지 않았다고. 근데 발음은 좀 죽은 것 같아, 학창시절보다. 여기에 제 보물이 있습니다. 여긴가? 저기 있네. 아유 참, 저렇게 깊숙이 숨겨두면 내가 어떻게 찾아요. 나이스! 너무나 훌륭하고. 뭐야, 여기 어디야? 친구야, 기다려. 기다려. 이제 우리는 플레인지형으로 떠나면 됩니다. 마침 또 보물상자에서 먹거리와 훌륭한 철과 금을 선사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해요. 이제 우리는 플레인지형으로 갈 거야. 플레인지형에서 나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나무가 필요해요. 정확히는 나무의 원목이 필요합니다. 나무 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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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고 도망가! 크리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잘 가고. 야, 여기는 양 없냐? 양아, 한 마리도 없네. 나무만 후딱해주고 갑시다. 나 이러다 죽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최근 영상 다 죽었어. 깨야 될 거 아니야, 깔수야. 일단 여기에 자수정 하나 캘게요. 이거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철곡갱이를 하나 뽑아줄 겁니다. 붐! 그리고 내려갑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문도 하나 붐. 가자. 숨숨숨숨! 자수정 하나 캐고 다시 밖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우린 지금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스테이크부터 구해야 돼요. 우린 일단 도야지를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플레인지형이 필요한데 자꾸 선밖에 안 나온다. 이를 웃자노. 뭐 어쩔 수 있나. 망망대해를 건너 대륙을 찾아 나서야지. 마치 콜럼버스처럼. 대륙! 대륙! 근데 타이가. 일단 가기 전에 세 번째 난파선을 또 털어줍니다. 과연? 에메랄드! 와, 세상에, 에메랄드 필요했거든. 오늘 진짜 깔수 너무 꿀 빠는 거 아니야?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타이가 지형으로 가까워지니까 그 뒤에 플레인 지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플레인 지형으로 갑니다. 플레인 지형을 그렇게 찾고 찾았으니까. 아주 좋아. 마침 또 해가 떴습니다. 쭉쭉 들어가서 우리는 찾아줘야 돼요, 돼지를. 저기 있다! 돼지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아니, 내가 생명체를 찾기가 왜 이렇게 버거운 거야. 고맙고. 바로 화로 붐! 화로에다가 낀 거예요. 돼지고기를. 자, 그리고 익힌 돼지고기가 나왔죠. 이거를 이제 제작대에 올려요. 그래서 참나무로 둘러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익힌 돼지고기 붐! 아우! 이거지! 먹을 건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래 고맙고. 너넨 뭐야? 이거 다 내 거야. 니네가 먹으려고 하지 마. 좋아. 삼겹살, 오겹살, 그냥 항정살까지 그냥 싸그리 다 먹을 수 있고. 소도 나오네. 그냥 안심등심 다 씹어 먹습니다. 깔수는 편식을 하지 않아요. 물론 가지는 싫어합니다. 야, 잠깐만. 렉이 너무 걸려. 몇 개 좀 깨자. 렉 너무 걸려. 잠깐만. 아니, 방금 전에 스포너 몇 개 깼는데 갑자기 왜 동물 농장이 됐냐? 아니,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니, 내려가서 석탄을 좀 캐와야겠네. 왜 애들이 급하네. 아니, 석탄 캐려고 계속 내려가는 중인데 석탄 안 나오네. 석탄! 야무지네. 두렵다. 위에 애들이 얼마나 소환돼 있을까? 진짜 두렵다.
생각보다 많진 않네. 자, 우리는 두 번째 아이템을 만들어낼 거예요. 철을 두르고 원목으로 눌러주면 철볼이 나온다. 붐. 오! 하윙. 어 뭐야? Welcome to the Iron Tree made of pure iron. 근데 이거 이미 다 있는데? 어. 어 계속 나오네? 뭐야? 어 이제 안 나오. 노잼. 와! 아니 먹을 거 쏟아지는데? 예, 보통 이런 모드는 단가가 딱 나와.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뭐 또 있을걸? 뭐 상자 같은 거 숨겨놓지 않나 보통? 그렇지. 이렇게 뭐 하나씩 숨겨둔다고 얘네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돼지고기 구우려고 노력을 왜 했을까 할 수야. 그냥 처음부터 이거 만들지. 아니 쓰잘데기 없는 아이템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싸그리다 갖다 버립니다. 와 파워 69 69 69 69 69 69. 와우. 아 좋네. 아 감사히 가져갑니다. 예. 아우 하우 레드라이트. 어우 훌륭해. 보통 이런 건 이제 괭이로 때려 박으면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네. 아 실크터치. 보통 이런 식으로 괭이를 만들면 쓸데가 없어요. 실크터치를 왜 박아놓은 거야? 얘네 한 방에 가나? 오! 오! 오랜만에 깔수는 날로 먹네요. 아 용도 한 방에 가겠구만. 사실 게임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들을 더 만들어 볼게요. 석탄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붐! 뭔데 이거? 올라가 보자. 여기도 상자를 숨겨놨을 거야. 그래. 생각보다도 좋은데? 또 다른 것도 만들어 보자. 에메랄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야, 이거 아이템 쏟아지는 거 대박이네. 자 여기엔 어떤 아이템이 숨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사실 기대 안 돼. 이미 풀템먹음. 상자 깡. 주민생송알. 아 이건 못 참지. 나와. 아 이렇게 하면 재미없고. 이렇게 해야 재밌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무한소환. 어이 우리 민주들 잘 가자. 얘들아 고생 많다. 우리 하나 더 만들어보자. 자수성 조각으로도 할 수 있어서 제가 캐온 거예요. 바로 빠! 오 생김. 생자깽 두근두근. 이건 좀 기대된다. 안에 뭐 있을까? 우와 이거 뭐야? 이것도 돼? 대박이네. 뭐 다른 거는 그냥 전향인데 자수성 블록에 날카로운 5랑 내구성 3 달려있다. 야 이거 챙기자. 못 참지 이거. 이걸로 좀비 때려보자. 좀비 소리가 나거든 지금. 일로와. 뱀지 안 먹어. 아 잠깐만 이거는 닭대가리들 때려봐야 돼. 한 방컷 나면 되거든? 뭐야? 아닌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데미지가 몇인지를 안 나오니까? 답답하구만. 응 잘가. 밀치기 적용돼 있다. 야이. 못터져. 못터져. 이거를 금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금을 갖다 버렸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땅 파고 내려갑니다. 금 캐고 흑요석 캐러 가자. 오케이 금 캐기 끝. 아 좋아요. 요번에는 금나무예요. 금나와라 뚝딱스. 하! 아니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 있네. 자 금나무 끝. 진짜 개날먹이다. 날먹 그 잡채. 아 훌륭하네. 잘 가고. 자 요번에는 레드스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잉. 바로 나오네. 내려온 김에 청금속도 주세요. 청금속! 청금속! 청금속부터. 붐. 인첸트. 의미 없죠? 패스. 자 요번에는 레드스톤. 근데 레드스톤도 사실 의미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흑요석 파밍이 상당히 쉽군요. 자 깔수는 지옥문을 만들고 네드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맵로딩이 왜 이렇게 느려요? 그치. 뭐야 바스티온. 근데 바로 옆에 엔더맨 소굴 있죠? 그냥 날아서 엔더맨 한 대 때리면 아마 두 세트 넘게 줄 거임. 1호샘. 잘 가. 자 이제 포트리스 찾으러 갑시다. 포트리스! Where are Fortress? 그렇지. 저기 있다. 고마워. 자 현재 저는 지금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네더라이트 파편을 구해주기 위해 고대자네를 찾고 있습니다. 고대자네를 찾아가지고 네더라이트를 만들어주면 네더라이트 나무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에선 어떤 아이템을 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미 풀템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줄지 상당히 궁금해. 찾았다. 아닌데? 예. 근데 두 개밖에 안 줘?
어, 하나 더. 아니 왜? 왜 찔끔찔끔 주는 거야? 속 시원하게 좀 줘봐. 어, 나왔다. Let's go. Overworld. 빨리. 그렇지. 아, 됐다. 올라가자. 자, 이제 우리는 만듭니다. 뭐를? 네더라이트 트리를. 어, 궁금하네. 뭐 있을지? 똑같네. CC하구만. 브릿지 블록을 네더라이트 블록으로 씁시다. 언제 이런 플렉스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더의 눈을 만들어요. 불러주고 엔드 차원먼트를 만들어줍니다. 붐. 홀리쉣. 박혀있냐? 오! 이제 바로 깨면 돼요. 사실 용한테 한 방 맞으면 게임 끝나요. 나 가시 있음. 자, 용 잡으러 갑시다. 때려줘. 한 방에 안 죽네? 땡큐! 에이, 여러분! 간만에 깔수도 날먹을 성공해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가끔씩 이런 게 필요해 보이더라고. 다음엔 또 하드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